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앗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앗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담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우리의 신앙에 대해 깊은 고민과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에 온 이방인들이 사자의 공격을 받는 것은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러난지를 보여주는 방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며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음으로 이방인 왕이 이스라엘 제사장을 사마리아로 보내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예배가 한 민족이나 장소에 국한되지 않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밖에서도 그분을 알리시려 했을까요?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호와와 다른 신들을 동시에 섬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는지에 대한 우리 자신의 도전을 살펴볼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물질주의, 이기주의, 세속적 가치와 같은 다양한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순수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세상의 유혹과 또 하나님의 부르심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좀 더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사마리아에 온 이방인들이 사자들에게 공격을 받는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개입하는지 보여주는 실례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를 모르는 이들에게 일어난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양한 심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수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또 우리의 신앙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통해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도전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강한 신앙을 갖게 되는 과정으로 이끌어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또 신앙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둘째로 사마리아에 이스라엘 제사장을 보내 또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한 이방인 왕의 결정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예배와 또 경외가 한 민족이나 장소에 한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밖에서도 하나님을 알리고 또 경외하는 일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모든 민족과 지역에 미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예배자를 찾으시며 또 그분의 이름을 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구원의 메시지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그분을 알고 또 경외할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나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출처에서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분의 인도를 따라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믿음으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지시에 순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또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은 우리의 중대한 사명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호와와 다른 신들을 동시에 섬긴 사건은 우리 자신의 영적 전쟁을 반영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전통적인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는 하나님만 섬기기보다 여러 신들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더 편하고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명령과 분명히 상충하며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그들의 이해와 헌신이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는지에 대한 우리 자신의 싸움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적 가치, 물질주의, 이기주의와 같은 다양한 현대적인 우상들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우상들은 우리의 관심과 충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또 영적 성장을 방해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우상 숭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 성공, 또 개인적인 성취, 사회적인 지위와 같은 것들이 우리 주위를 산만하게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전적인 헌신을 분산시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봉사는 오직 그분만을 위한 우리의 전적인 충성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행동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걸쳐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싸우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에서 그분을 중심으로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적인 헌신은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우상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반영해야 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본문을 통해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한 민족이나 장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신념과 또 기독교적인 신념은 언제든지 섞일 수 있고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흐리게 만듭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치 물과 기름과 같은 것입니다. 절대로 섞여서 섬길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도 행동도 감정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또한 본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음을 기억하고 때로는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나가기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앞에 우리의 삶을 신뢰하며 나가십시오. 그리고 오직 그분만을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 인생에 때로는 생각하지 못한 거친 파도가 몰려와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임을 알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과 주권 아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러한 삶을 통해 이 하루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아버지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해 깊은 교훈을 얻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만 향한 순수하고 진실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더욱 순수하고 강하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함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 속에 빛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